전 세계가 바삐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 지역 축제 소식을 아까 축제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우리 허주연 변호사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경북 김천시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지역 축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과연 어떤 축제일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일단 앵커님께서는 김천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김천에 하면 그 도로공사 그가 있고 김천에 가면. 네. 도로공사 휴게소가 있고 네네. 네, 사실 김천은요 포도가 굉장히 유명한 고장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아마 많은 분들이 김천 하면은 떠오르는 김밥 땡땡 요거 생각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무슨일까요? 유명한 분식점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요 다음 달 김천시에서 아주 이색적인 행사 김밥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머나? 김밥을 주제로 축제를 여는 건 처음이라는 김천시 얘긴데요. 네. 김천에 있는 유명 김밥집 김밥들 지역 특산물인 자두, 샤인머스캣, 포도 같은 과일로 만든 김밥같이 다양한 김밥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김천에서 김밥 축제? 김천에서 혹시 뭐 김이 많이 나나요? 근데 무슨 축제일까요? 관련성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계신 서울에 계신 분들한테 김천 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고 한번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더니 이제 대부분 다들 이제 김천 하면 김밥 천국을 많이 떠올린다고 하셔가지고 유머러스하게 웃기게라도 많이 언급이 돼서 사람들한테 김천이 어딘지 한번 각인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안했습니다. 아니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요즘 그 모든 것 줄여서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문희재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정말 좀 약간 웃긴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김천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산물도 아니고 오로지 어떤 특정 체인점과 이 결부됐던 줄임말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 축제를 하는데요. 이 김천시 공무원이 정말 열심히 자기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축제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어떻게든 자기 지역은 알려야 되겠고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 이 기회에 한번 김밥도 먹고 김천이 어떤 곳인지 한번 놀러 그러네요.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무원에게 해당 지자체가 상을 줄까요? 어떤 걸 줄지 한번 또 지켜볼게요.